기척이 없자 밖으로 나온 이랑이. 상황 역전. 오히려 술래가 되었습니다. 엄마, 옥상으로 가봐 있는지. 네가 술래인 게 잘해야지. 엄마가 왜 나가? 나 술래 아니거든. 그럼 뭐. 아빠가 술래야. 아, 이야 구나. 행방이 묘연해진 아빠.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생아빠. 그 시각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빠. 아들이 애타게 찾을 줄 뻔히 알지만 놀아주지 못하는 심정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밤 늦게서야 집에 돌아온 아빠. 낮에 일이 미안해 간식을 준비하는데요. 젊은 아빠들처럼 마음껏 놀아주진 못하지만 과일 하나에 세심하게 정성을 담습니다. 아이고, 이랑이 끝낼 시간 다 됐어. 빨리 빨리 먹고. 뭐 얼른 먹고 빨리 먹고 숙제하자. 얼른 먹고 숙제하자. 응? 다른 날 같으면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는 아이를 혼냈을 텐데 오늘만은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며칠 뒤 고요한 섬의 생활이 계속됐는데요. 아, 이거 풀어야 돼. 뭘 풀어? 와. 과제물을 꺼내는 이랑이. 역시 도움을 청할 때는 아빠밖에 이거. 없습니다. 이거 갖고. 뭐 이래. 그런데 가장 어려워하는 분수 문제라니 난감하기만 한데요. 이리 앉아.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슬그머니 행동 개시에 들어간 아빠. 아빠 이제 갔다 올게. 왜? 아빠 지금 바빠. 이제 갔다 올 테니까 엄마랑 해서 엄마하고 해. 엄마하고. 응? 도망치는 거지. 아니야. 아빠 어디 가야 돼. 엄마랑 해서 엄마랑. 째째. 잘 가르쳐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아빠가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럴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집 근처를 서성이는 아빠의 마음도 불편하기만 한데요. 그냥 바람도 쏠 겸 답답하니까 그럼 숙제 못하고서 수학 문제 그런 거는 힘들어서 그래 그냥 좀 창피하게 놀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피해서 나온 거예요. 공부 지도가 점점 더 어렵기만 합니다. 이럴 때는 형이나 누나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오늘따라 더욱 외롭기만 합니다. 반항심에 아무렇게나 숫자를 적는데요. 이랑이는 지금 내팽개쳐진 문제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럴 때마다 아이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데요. 어찌하지 못하는 현실이 불안합니다. 안 썼어. 빨리. 왜 또 화났어? 에? 속상함에 오히려 화를 내고 마는데요. 좀 잘 들을래 안 들을래? 게임 때문에 너는 맨날 혼나잖아 아빠한테. 끝없는 남자 울기만 울고. 이렇게 써 빨리 좋겠어.
오늘 숙제 뭐 뭐야? 몇 가지야? 숙제 몇 가지야? 일곱. 예? 네?